그러니까 미스 김, 난 오늘 좀 늦게 될 거예요. 오사상을 만나야 할 테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알겠어요? 그럼 미스 김 있어요? 좀 바꿔줘요. 미스 임이야? 뭐? 빨리 좀 끝냅시다. 뭐라고? 나도 시간이 바쁜데. 그래? 그래. 그럼 잘 됐어. 미스 장 있어? 좀 바꿔줘. 말이야? 얘 가자. 뭐? 취재하러 나갔어? 미스 장은 요새 외출이 괜히 잦은데 주의시켜줘요? 그럼 좋아요. 아니, 아이, 숙부님이세요? 전데요? 아무래도 약속 시간 한 30분 늦겠어요. 미장원에도 들려야겠고 또 양정점에도 가봐야겠어요. 네? 여보세요. 오사장님이 거기 와있어요? 여보세요. 아니요, 뭐 바꾸실 건 없고요. 그래요? 이봐요. 아니, 이 양반이 누구 보고 이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 사장님이 아니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죠? 그 전화는 댁에서 샀습니까? 뭐라고요? 이 전화는 공중전화예요. 내가 쓰고 있는 상 내 권리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잘 알았어요. 네네. 마리오. 아니에요. 오 사장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유예요? 왜 남의 강아지를 차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봐요. 거기 자유공론사입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참, 개자식 따보겠네. 응? 거기 지금 소설 쓰시는 알리 선생 나와 계십니까? 네, 좀 바꿔주십시오. 안 선생이십니까? 저 김용호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취직시험인데 전화라도 한번 걸어서 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부터 재수가 없더니 머리도 잘 안 되는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글쎄, 미도파 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어떤 미친 자식이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전화를 좀 오래 쓴다고. 미인이시니까 때때로 그런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긴 하게요. 어떤 옴두꺼비같이 생긴 자식이 아주 막 덤비질 않아요. 어디서 만나기만 해봐라. 다리 옹두리를 부러뜨려놓을 테니 단단히 언짢으신가 보군요. 저 앞머리 좀 더 올려주세요. 네, 그러죠. 뭐라고? 어떠세요? 좋아요. 오사장, 난 또 나가보겠어. 예지. 저, 요한나 씨,
아까 그게 뭐죠? 뭔데요? 마리오라고 전화해 대고 그러셨는데. 마리오가 뭐죠? 마리오. 마리오. 개예요. 예? 개란 말씀이에요. 개라? 오 사장님이 마리오란 말씀이에요. 내가 마리오라? 그런데 잡지가 석 달째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란 말씀이에요? 그다 혹시 정말이나 되면 어떡하시죠? 염려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요. 저 종이라면은 제게 얼마든지 있습니다요. 종이만으로 잡지가 나오나요? 그런데 자금도 필요하시다면은 윤통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땡큐. 한번 해보실까? 제가 어디 시범 한번 보여드리죠. 어? 어머니? 응? 언니는 오늘 저녁 들어오긴 들어오? 글쎄 들어오겠지. 숙부님도 비겁하지 뭐예요? 그런 못난 걸프 바지하고 언니를 결혼시킨다고. 글쎄 결혼이나 해줬으면 오직이나 좋겠니? 그렇지만 말을 들어줘야지. 어머니? 왜 그러니? 난 언니하고 걸프 바지하고 결혼하는 건 절대 반대예요. 망할 거. 절대 반대예요. 반대 반대 반대! 에휴, 그 문화 사업이 이제 잡지 이제 참 속상해. 오 사장님. 왜 그러시죠? 오 사장님은 제가 좋으세요? 그럼요. 어디 가요? 모두가 좋죠. 모두가라니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그리고요? 몸매도 날씬하시고 손도 부드럽고. 아, 내 손이 부드럽다뇨? 붙잡아 보셨어요? 오 사장. 예? 아, 오 사장님은 늘 날 도와주신다 그러셨죠? 그럼은요. 아, 정말이지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럼 아무 조건 없이 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아, 오 사장님. 요한나 씨, 조건이라니. 왜 그런 비겁한 말씀 하십니까? 난 요한나 씨를 좋아합니다요. 아, 왜 이러세요?
그만 드세요. 숙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 덤비는 걸 보니 아직도 마음이 불순한 증 거예요. 빠이빠이. 아, 예, 예. 오 사장, 꽁을 놓쳤으니 탁은 어떻소? 바나나 껍질이구려. 뭐? 시세 폭락인데? 순아 따라. 언니, 오늘 신입사원 시험 있다죠? 그래, 나도 구경 갈래. 오려무나? 언니, 근데 어쩌냐게 걸프 바지하고 재미 많이 보셨어? 재미가 뭐니? 회사 일 때문이지. 그럴까? 그런데 언니 조심하세요. 그 걸프 바지는 어수룩한 척하면서 한몫 단단히 볼 거예요. 요게? 이제 나오십니까? 아유, 지금 나오십니까? 미시장은 왜 입대 안 나오지? 누가 알아? 아마 청취사 바쁘신 게지. 아하, 때는 가을이요, 인생은 청춘이라. 가을에는 사내들이 바람나죠. 누가 허 선생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비행자에 갔다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오. 미스터 양? 네? 미시장은 왜 입대 안 나오죠? 그걸 지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르세요? 곧 나오겠지. 미스장, 네. 지금 나와? 네. 참, 지금 불려우들이 잔뜩 노리고 있습니다. 미스장이 늦게 나온다고 해. 빨리 들어가 보이소. 네, 몸이 좀 불편해서 늦었어요. 어. 네. 아주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여보게. 네? 잠깐 기다리게. 꼭 취직이 돼가지고 오게. 이건 인절미인데 가다 먹게. 아, 아주머니들, 점심값은 있어요.
아니, 인절미는 꼭 붙으라고 먹는 거야. 이걸 먹으면 틀림없이 붙어요. 네, 그래요? 그럼 가다가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참 여보게. 네? 저 어쩌녁에 태산이 엄마가 왔던데 오늘 나가는 길에 미장원으로 꼭 좀 들러달라고 그러대. 어,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십니까? 누구 찾아온 사람 없어요? 없었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미스터 양, 어디 갔어요? 저 비행장에 나갔습니다. 오늘 신입기자 시험은 다 연락됐겠죠? 예. 몇 시 오라고 했어요? 저 오후 1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어, 네. 예. 네, 네, 신여성사입니다. 안 선생님이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안 선생님 작품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소설이 독자들에게 제일 인기예요. 네, 오늘 인물고사를 하지요. 네? 누군데요? 안 선생님의 추천이시면 특별히 고려하겠어요. 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는 거야? 네. 아직도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점심 살게. 아르친 다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응? 그러죠. 어떡합니까? 하숙집 아주머니의 성인데 붓건 안 붓건 먹어둬야죠. 오늘 갑자기 시험 본다는 걸 어제야 알았어. 아, 네. 미리 알았으면 양복이라도 한벌 맞춰 입는 건데. 뭐요? 양복으로 붓고 안 붓고 하나요? 그래도 잡지사에 가는 거니까. 영호. 네? 왜 요샌 통집이 안 들리지? 뭐, 바쁠 건 없지만 경황이 없어서요. 왜? 뭐, 하숙비도 많이 밀리고 취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하숙비 같은 건 왜 나한테 말 안 하지? 영호, 영호가 피난 때 마산서 나하고 어린 태산이를 위해서 도와준 일을 생각하면 하숙비가 문제야? 영호가 요즘같이 나한테 서먹서먹해지면 내가 섭섭하지 않아? 네, 뭐 취직이 되면은 다 잘 되겠죠.
난 정말 저 허영감 말이야. 참을 수가 없어. 중심때만 되면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 않아? 아, 마늘장아찌가 신녀성사하고 어디가 어울린단 말이냐? 저런 골동품은 하루빨리 모가지를 비워야 하는 거야. 오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저랑은 당장 모가지야. 근데 근사한 청년 들어올까? 글쎄. 아, 그런데 미스장은 점심시간이면 미스터 양하고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 글쎄. 또 충청 사업이겠지 뭐. 전애들은 고추장 된장 안 먹나? 되지 못한 것들. 뭐? 냄새가 나? 온기 없는 간나들이. 응?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있었어? 예. 그, 이것 봐. 예. 사장 안에 계시지? 저, 안에 손님이 와 계신 모양이 오시다. 어, 그래? 자, 안에 들어가 보고 올까요? 뭐 괜찮아. 여기서 기다리지. 예. 어? 왜? 식사하지. 식사하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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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에, 어서 드시오. 예. 왜 그럽니까? 오늘은 왜 기분이 나빠서 그러지? 내가 뭐 미스터한테 잘못한 일 있습니까? 그럼 와예. 저 미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난 미스장을 일생에 꼭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씨,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난 암만 해도 회사를 그만둬야겠어요. 뭐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철씨,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말해보이소. 무슨 오해라도 있으면 말해보이소. 예?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석 달째 매달 있을 게 없어요. 뭐예?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미스장, 그 참 기쁜 일입니다. 난 또 멋이라고 예? 에, 결혼 안 한 이유를 말씀해 보실까요? 네. 뭐? 그럼 현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에, 그럼 다음에 알려드리겠어요? 네. 에, 다음. 저 김춘식 씨 들어옵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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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언제 제대하셨죠? 예, 4288년도 9월에 제대했습니다. 대단히 용감하시군요. 예. 아주 악착같이 오는구나. 언니, 성과가 어때요? 아주 최악의 상태야. 네? 들어오세요. 이름이 누구시죠? 네, 김춘식입니다. 본적은 경북, 대학 국문과 졸업. 나이는 28이시로군요. 예. 군대에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직장도 많은데 왜 하필 여성 잡지를 택하셨어요? 결혼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오호, 안 하신 이유는? 예, 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모든 청년을 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천박하게 여성이니 연애니 결혼이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 알았어요. 우리 삼천만 동포는 공산 오랜길을 무찌르고 그렇고 남북 통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만. 우리 배달 청년들은 백두산 상상과 태극기를 휘날 때까지. 알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싸우고 싸워서 우리는. 알았어요. 에? 대학은 영문과를 나오셨군요. 네. 참, 불문과를 또 하나 거쳤습니다. 그런데 왜 여지껏 취직을 안 하셨나요? 에? 그걸 해서 뭘 합니까? 에? 뭘 하다니요?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또 집에 먹을 것도 있고 해서 그럭저럭 놀고 있었죠. 여기도 번급은 많지 않을 텐데요. 네, 뭐 여긴 여성들만이 경영하는 잡지사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왔죠. 영문학은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물론 섹스피어죠. 그럼 섹스피어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네. 말씀해 보실까요? 아, 네. To be or not to be.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든가요? 아, 네. 저 그게 네. 그건 즉 하물렛에서 나오는 말이었던가요? 로메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말이었던가요? 네. 그런데 저는요, 하물렛과 로메오는 읽었습니다만 아직도 줄리엣은 읽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알려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 실례겠습니다. 아이고. 저건 또 뭐야? 영문학이래요. 껍데기가 아깝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어요. 허주임. 예. 아영. 나가시지. 다음. 예. 김용호 씨 들어옵세. 김용호 씨. 네. 예. 아이고. 결혼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쓸만한 여자가 있어야죠. 쓸만한 여자라니요? 요즘 세상엔 뱃속에 허풍만 빙빙 돈 여자들 뿐인걸요. 뭐라고요? 전 죽으면 죽었지 그런 여자한텐 절대로 장가 못 들어요. 우리들을 모욕할 셈이세요? 모욕하다니요. 원천만에. 모욕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시험 장소라는 걸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당장 나가주세요.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사장이신가요? 뭐요? 네. 이리 오시죠. 안디 선생을 아신다지요? 네. 첫날 일에 대해선 말씀 안 하겠어요? 여긴 공적인 장소니까요. 이런데 경험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취미는? 운동과 음악 감상 정도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네. 어떤 운동을 했어요? 대개 다 조금씩은 해봤습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특히 여성 잡지를 택하시고 취직을 희망하시는 이유는? 전날 일에 대해선 구애를 받지 마세요. 난 공사는 가릴 줄 아니까요. 네. 현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이미 사장님께선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왜 날 공격하셨죠? 전화를 오래 쓴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공격하실 이유가 안 되는데요. 난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 뵀으니 알아야겠는데요? 결국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죠. 공적인 문제는 또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드리죠. 네. 난 무엇보다도 사람도 먹기 힘든 양아자를 강아지한테 먹이는 데 비가 상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강아지예요?
내 강아지에게 양과자를 먹이든 금덩이를 먹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사장님의 생활관이십니다. 그 생활관이 제 비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강아지를 찾군요? 그렇습니다. 개쯤 좀 차면 어떻습니까? 개쯤이라고요? 내 강아지예요. 내 소유물이에요. 전 취직을 달려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취직을 시킨댔어요? 가세요. 나중에 대구로 통지해드리겠어요. 채용해놓고 욕을 단단히 복수를 해줘야지. 언니 무슨 일이에요? 넌 할 것 없어. 여길 다 오고. 선생님 만나러 왔지 뭐예요? 뭐?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 그래? 회사에 갔더니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이리로 왔지 뭐예요? 나가지. 이리 줘. 선생님? 왜 그래? 일 다 끝나셨으면 영화 구경 가세요. 지금 그거라고? 왜요? 안 돼. 회사에 들려야 하니까. 그럼 다방에라도 가세요. 안 돼. 지금 곧까지 안 오면 사장한테 말 들어. 언니가 무서우세요? 무섭진 않지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세요? 참 직무엔 충실하시군요. 선생님, 왜? 저 타고 가겠어요. 타고 갈 수 있어? 그럼요. 언니가 선생님을 늘 고박하죠? 뭐 그렇지. 집에 와선 선생님을 책망하고 두 시간이나 기합 줬다나요? 완전 유치했어. 사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언니가 선생님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두꺼비 같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두꺼비? 두꺼비야. 숙부님. 응?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렇다고 숙부님 재산에 흔적이나 나겠어요? 글쎄,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만이 뭐예요? 이달까지 못 내면 공보실에서 정간 처분을 당해요. 예, 너 이게 문화사업이고 잡지사고 다 집어치우고 시집에 나가려무나. 누구한테래요? 오 사장한테래요? 내가 결혼만 한다면 내가 돈을 대주지만 너의 어머니도 돈을 주는 건 반대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너 오사정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도 사내예요? 응? 어? 저 비스키? 네? 이거 우리 서로 다 아는 처이니까 말이지만 여사장께서 날 좋아하는 눈치가 있을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암만 해도 희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오사장님은 날씬하고 호남이시여. 이러는 걸 보면은 자, 이러니 사람 미치고 환장하지 않습니까요? 예? 여하튼 오 사장님은 39도예요.
예? 39도요? 청렬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40도예요. 주의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에, 그래. 교전 다 됐음에? 네. 잠깐만. 수고했어. 네네. 신여성사입니다. 누구요? 김영호 씨요? 미스터 김? 아, 여보세요? 네, 김영호입니다. 아, 태산이 엄마세요?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잡지사 일이 어때? 손에 이거 가나? 어, 그래? 다름 아니라 저 오늘 시간 있어? 사실은 취직한 지가 며칠이 되도록 만나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녁이나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때? 시간 낼 수 있어? 네, 그러죠. 네, 제가 이따가 미장원으로 들리죠. 네, 네. 미스터 김, 지금 그분 애인이세요? 아니,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스터 김, 우리 회사에선 연애만큼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아시겠죠? 미스장? 네? 이리 와요. 이 원고 다시 써와요. 왜요? 문장이 되먹지 않았어요? 무슨 인터뷰가 이래요? 미스장은 요새 왜 이렇게 일을 날리죠? 몸이 좀 아파서 그래요. 타임이야? 아니요. 미스터 김. 네.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나가실까요? 네, 그러죠. 미스터 김, 다름이 아니고 같은 마산 출신으로서 진행제 같아서 하는 말인데 미스 장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한참 바쁘신데 김영한테 안 됐지만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봐도 분위기가 무리두군. 난 여기 와서
친척도 없고 참 외로웠습니다. 미스 장도 참 외로웠거든요. 우리는 잠시라도 안 보면 못 견딜 것만 같고 비둘기처럼 체온을 어제에 가면서 모든 세파를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모두 시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셔야죠. 네, 결혼하겠습니다. 그땐 김인계에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이죠. 예, 신재성사입니다. 어디요? 인쇄소라고요? 그래서 조일보네라고요? 아, 여기 조이가 어디 있습니까? 뭐요? 인쇄를 못한다고요? 아, 못해도 할 수 없죠. 잡죠? 잡진 병아니요. 원 별 빌어먹을 놈도 하고 있고. 미스장, 미스장, 미스장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몰라요. 아이고, 왜 너무 전화요? 이놈 좀 봐요. 이 괘씸한 놈을. 두꺼비가 이런 짓을 했죠? 확실히 내 원고를 두꺼비가 잘라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 아, 그놈이 교정지를 가지고 오물게 할 테기에 가져다 봤더니 아, 확실히 원고를 삭제하지 않겠소? 파면이야. 오늘로 당장 면직이에요. 두꺼비를. 미스장? 두꺼비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다니. 미스터 양하고 같이 나갔는데 미스장이 몰라요? 왜들 이래요? 사장, 이것 보세요. 두꺼비가 일개 편기자가 소위 국장이 쓴 원고를 제 마음대로 지어버렸으니 파면시켜주세요. 사장, 참지 못하겠어요. 골프와 있죠? 예, 저 아내와 계십니다. 헬로? 요한나 씨.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저... 땡큐. 예. 저 조금 전에 전화가 왔댔는데요. 뭐라고요? 종이가 없어서 인쇄를 못한다고요? 잡지는 폐가 나는 수밖에 없겠어요. 예? 도리가 없는 거려? 저 요한나 씨. 그냥 주시겠어요? 종이를 아무 조건 없이? 미스터 양? 네? 두꺼비 어디 갔어요? 네? 미스터 김 말이에요? 저... 부르셨습니까? 미스터 양 좀 불러주세요. 예. 글쎄 말입니다. 저 이보, 사자를 부르면, 에?
저 불러주셨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인지 아시겠죠? 난 미스 장이 사직할 게 아니라 미스터 양이 사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이 원인을 미스터 양이 만든 게 틀림없죠? 네. 무슨 짓이에요? 미스터 양은 사원으로서 미스 장하고 교제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둘이 다 우리 회사는 그만둬야 돼요? 같이 서명하세요. 네. 일개 편기자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네. 주임으로서 허 선생님께서도 책임 있는 거예요? 글쎄 아직 인쇄소에 넘어간 건 아니니까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명예에 손상된 이 책임을 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글쎄 국장, 그건 날 보고 사직하라는 말씀인데 늘 커피 타면 사직사직하지만 제가 처자를 12명이나 거느리고 있다는 걸 국장은 잘 알지 않소?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이 냄새가 난다고 빈잔을 주셔도 그것이 내 형편인 걸 어떻게 하겠소? 미스터 김, 이리 좀 와요. 이봐요. 편기자가 적어도 편집국장의 원고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법이 어딨어요? 김영, 오늘 둘 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요? 사장님이 우리들 사이를 아시고 그만두라고 해서 지금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참, 사장님 부르시는데. 보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아직 한 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잡지의 내용을 잘 알죠? 네. 아직 월급은 안 탔습니다만 잡지의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국장의 원고를 삭제할 수 있었죠? 기사가 잡지의 체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고 어떻게 편기자가 국장의 원고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직하세요. 사직은 왜 합니까? 응? 그거 이것 봐. 응? 그거 사직하라면 사직할 것이지. 그 사장 명령에 그 태도가 뭐예요? 당신 왜 남의 일에 챙겨내요? 응? 사장의 심부름 그려? 뭐예요? 응.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사장님, 무슨 자신이 있어서 사직만 찾으십니까?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잡지를 가지고 모아지를 다 잘라버리면 누가 대신 들어온단 말입니까? 뭐라고? 나 같은 것도 고맙다고 쓰셔야 합니다. 국장이 뭡니까, 국장이? 잡지가 중요하지. 저놈이? 응? 개놈이?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종이가 없어서 인쇄를 못하는 거려. 아, 네. 전 그쪽 사정이 그러시다면 이쪽에서 잡지 발간을 달려마는 수밖에 없겠죠? 요한나 씨. 그 종이는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 아무 조건 없이요. 아, 그러세요? 아이, 고마우셔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어, 피가 나네요. 이리 앉으시지요. 아이고, 냄새 좋다. 네, 신여성사입니다. 아, 숙부님이세요? 아, 저예요. 네? 네? 아, 저한테 부탁이요? 어, 그래. 아까는 참 미안했다. 어, 다름 아니고 꼭 안 되면 낭패될 일이 하나 있는데. 에, 너희 회사에 신입사원 젊은 청년 있지 않니? 어, 그래, 그래. 에, 김용호군 말이야.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사와 경제하고 있는 동일방직과 농구시합이 있는데 그 청년 꼭 좀 빌려줘야겠어. 아저씨도 미스터 김이 농구를 할 줄 아나요? 뭐? 언젠가 그 청년이 농구를 썩 잘한다고 내부로 칭찬하지 않았니? 그러지 말고 동일방직한테 지면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 동일방직한테만은 지고 싶지 않아. 장사의 적이니까 말이야. 아, 하지만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우리 잡지사 사정에 종이가 없어서 인쇄를 못하는 형편이니 도저히 거기까지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겠어요. 뭐? 종이? 시합에 이기기만 하면이야 그 종이가 문제냐? 곧 연습도 해야 할 테니까 좀 생각해봐라. 아, 그럼 대주시겠어요? 아, 그럼 본인과 상의해보겠어요? 아, 그럼 잘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오사상 종이는 필요 없게 됐어요. 예? 그럼 전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군요. 아이고, 아이고.
저녁은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늘 신세 만져서 죄송합니다. 언, 별말을 다 하네. 영호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도리어 섭섭한걸? 그러세요? 왜 그런지 영호만은 친가족 같은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아, 참, 이거 태산이 주려고 선물을 샀다가 잊어버렸어요. 뭔데? 아마 참 귀엽군. 영호. 네. 영호가 장가 갈 땐 날 꼭 불러줘야 해. 물론이죠. 근데 뭐가 있어야죠? 돈이? 아니요. 돈도 그렇지만 상대가 있잖아. 네? 여사장. 아주머니들. 미장원에 올 때마다 영호 얘기를 하던걸? 한 번은 나보고 애인이냐고 묻던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농담이겠죠? 영호, 사양하지 말고 양복집에 가서 틀림없이 찾아 입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사장님께서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일찍이 나오셨으니. 사원들 출근 성적을 보려고 나왔어요. 예. 역시 허 선생이 제일 충실하신데요. 예. 저 출근만은 누구한테도 떨어지지 않게 한답니다. 좋아요. 예, 그런데 두꺼비는 언제쯤 나오죠? 예, 그 친구도 나 못지않게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요? 두꺼비 나오거든 저한테로 보내주세요. 예. 저 이거 애기들 갖다 주세요. 아니 이건 바나나를. 충실하신 대가예요. 고맙습니다. 이걸 먹고 미끄러지라는 건 아닐 테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유, 미스터 김 나왔소? 네. 일찍 나오셨구려. 아 참, 사장님께서 벌써 나오셨어. 아, 네. 아, 저 미스터 김. 네. 그 저 사장님께서 미스터 김이 나오거든 사장실로 들여오내라고 그랬어. 아, 네, 그러세요? 예. 웬일이실까요? 글쎄, 무슨 급한 볼일이 있는가 보지. 네. 어서 들어가보. 네? 네?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오. 네. 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니. 네? 부르셨습니까? 네, 들어오시지. 아이고. 아, 일어나세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어제 청소들을 안 했군.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정말 괜찮으세요?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실은 미스터 김한테 특별히 물어볼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다방으로 나가실까? 그러죠.
아니, 아이고.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아, 여기도 청소를 안 했군. 아이고. 아주 선수들이 씩씩하네요. 난 어떻고? 선생님은 더 씩씩하고요. 그래? 수기는 운동 안 해봤어? 왜 안 해요? 이래봬도 학교 땐 전국 대표였어요. 그래서 난 스포츠맨이 좋아. 그럼 운동하는 후배 하나 소개해줄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응? 언니가 그러는데 이번 시합은 꼭 이겨야만 한대요. 이기고 지는 건 해봐야 알지. 뭐 숙부님께서 이겨야만 잡지사에 돈을 대준다나요? 그럼 교환 조건이로군. 아마 그런가 봐요. 어허, 그럼 꼭 이겨야만 해요. 책임이 중대한데. 자, 그럼 약속을 실행해야 해요. 뭔데? 어머나, 여길 따로 오는 대신 영화 구경 시켜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랬지. 그런데 언니한텐 비밀이야. 왜?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공연이 기합 받을 필요 없거든. 예, 너도 밤이 깊었으니 어서 촬영. 네. 언니 왜 아직 안 자? 왜 화났어? 너 왜 이렇게 늦었니? 구경, 영화 굉장히 좋았어. 나을것. 혼자 가지 않았었구나. 그럼요. 누구 오고 갔었어? 아주 호남인데 언니도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두꺼비? 미스터 김이 그렇게 좋으니? 응. 제일인걸? 여기 모인 수많은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 같이 속에 게임은 점점 막상막하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방직 대 경호방직의 친선농구 경기 후반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있어서 게임을 꾸준하게 리드해왔던 동일팀, 후반전에 있어서도 게임을 꾸준하게 리드. 지금 현재 스코어 70대 74, 4포인트의 차로서 동일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화팀 동일팀에게 6박 들어서 후반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현재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경화방직의 김영우 선수 매우 컨디션 좋지 못해 현재 스코어 74대 70. 후반전에 들어와서부터 연달은 작전을 바꾼 경화방직. 기어코 전반전의 참패를 만회하려는 듯 지금 김영우 선수 맹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막상막하의 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게임은 점점 엑사이팅해지고 있습니다. 맥코트에서 프론트코트로 공격으로 나가고 있는 경화방직팀. 프론트코트에서 요리중에 모션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지금 현재 맨투맨 플레이로 나가고 있는 동일방직팀. 지금 다시 역습에 들어와서 동일팀 프론트로 나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슛 패스를 볼 15번 오버 패스를 했다는 이때 경화팀 나이스 카트 7번 김군에게 김영호 선수 맥코트에서 프론트 오버 패스를 했다는 패스 미스. 동일팀 카트에서 앞으로 롱 패스 골 밑에서 로막 슛 골. 다시 2점을 얻은 동일방직팀 원사이드 게임. 스코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70대 76, 6포인트의 차. 후반전 앞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70대 76입니다. 리드를 당하고 있는 경화팀 백코트에서 스로우 해가지고 지금 김용욱은 단독 드리블 옆으로 숏 패스를 볼 4번에게 4번 다시 김군에게 김용욱은 왼쪽으로 채워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그 순간 동일팀 카트에서 15번 단독 드리블 노막 슛 찬스 러닝 슛 골이. 다시 2점을 리드하게 된 동일방기팀 스코어는 78대 72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맥코트 핸들 안에서 스로잉하는 경화방직팀 공격되겠습니다.
옆으로 쇼트패스 라이트 포드에게 지금 프런트 깊숙이 몰고 들어가는 경화방지대 공격 뒤로 백패스 4번에게 4번 다시 뚫고 들어가다가 7번 김군에게 김용호 선수 그대로 점프 슛 패스입니다만은 인간과 떨어지는 리바운드 볼 이제 경화팀 폴로 볼럽이 다시 지금 김용호 군에게 김용호 군 원바운드 패스 9번에게 9번 다시 7번에게 7번 다시 왼쪽으로 패스 김용호 선수 패스 다시 왼쪽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인가는 다시 김군에게 김군 그대로 오버패스 다시 왼쪽 사이드로 뒤로 백패스로 4번 잡았습니다 장군 잡아서 다시 7번 김용경 그대로 점프 슛 했습니다. 인간 떨어지는 2번골 동일팀 폴로 아슬아슬한 찬스를 놓친 경화팀 다시 백코트에서 드리블 하고 있는 동일팀의 공 그러나 패스 미스 이때 경화팀 카트였습니다. 김군 카트에서 6번에 패스 6번 골 밑에서 점프 슛 골이 리들 경기는 경화팀 9점을 만회했습니다. 스코어는 72대 78 6바퀴 들어가는 경화팀 게임은 점점 재미있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맥코트에서 오버패스하는 순간 동일팀 맥코트에서 프런트를 나오고 있습니다. 전천이 원바운드 패스 11번 잡았습니다만 이때 다시 김군 카츠 단독 듀블 나이스 카츠입니다. 영화방송 김군 김영군 골까지 맥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프 슛 골이 다시 9점을 넘는 영화방송 스코어는 74대 78 4포인트의 차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동일팀 공격 프론트를 나서 앞으로 롱 패스 해줄볼 뒤로 백패스 리걸 플레이 옆으로 패스 해줄볼 15번 16번에 끝나있다 김군 카테스는 나이스 카트 김용군 카테스 지금 단독 줄볼 맥코테스 지금 단독 줄볼 김전 라인 넘어서는 순간 옆으로 패스는 약 그대로 패스했습니다 4번에게 4번 잡으신다 4번 9번에게 9번 다시 4번에게 4번 다시 김용호군에게 김용호 다시 장군에게 장군 잡으신다 뚫고 들어가 다시 김군에 김군 롱 돌리고 있습니다는 이때 파울 동일팀의 15번 파울러서 경화방직의 화이트 카드 7번 김용호 선수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당하고 있는 경화방직의 김용호 선수 프리스로 투샷을 얻었습니다. 제1구 던졌습니다. 원핸드 슛 링 맞고 골이 1점을 만회한 경화방직팀 다음 세컨드로 두꺼비! 두꺼비! 경화방직의 7번 화이트 가드 김용호 선수 세컨드로 되겠습니다. 플라워에 바운드 시키다가 역시 원핸드 슛 골이 2점을 다시 만회한 경화방직팀 스코어는 76대 78 2포인트의 차 점점 6바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은 점점 아슬아슬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맥코트에서 프런트로 16번 잡았습니다. 15번에게 15번 잡아서 지금 왼쪽 사이드로 패스 다시 16번에게 16번 오버패스 골 밑에서 슛 패스는 맥보드망 떨어진 리바운드 이때 김용호는 볼업 9번에게 패스 9번 다시 김군에게 김군 단독 드리블 리브전 라인 프런트까지 6바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지금 맹렬한 출동입니다. 지금 단독 드리블입니다. 노막 슛 찬스를 얻느냐 골밑까지 6바퀴 들어오는 경험한기 김용호 선수 그대로 점프 슛 골이 9점을 만회해서 스코어는 78대 78 세임 포인트 동점이 됐습니다. 시간 앞으로 약 1분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약 1분 20초 스코어는 78대 78 세임 포인트 게임은 점점 엑사이팅해지고 있습니다. 맥코트에서 다시 전천이 드리블하면서 프런트로 맹렬한 축공을 나오고 있는 선수 지금 동일팀 그대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용호 선수 파울 경화방직의 7번 김용호 선수 홀딩 파울 그래서 동일방직의 16번 장경인 선수의 프리스롯 원샷 되겠습니다. 원샷! 백남바 16번 프리스롯 원핸드 슛! 골인 됐습니다. 다시 1점을 리드한 동일팀. 앞으로 시간은 약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79대 78 1점의 차 동일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45초! 시간은 점점 6바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롱패스 패스 미스 동일팀 카트 롱슛 노골 댄벌 이제 다시 동일팀 10번 카트했습니다. 10번 잡아서 대로 16번에게 19번 슛 했습니다는 노골 다시 골 밑에서 골라벤트 슛 오게인 했습니다는 9번 카트 9번 카트 지금 앞으로 패스 김군 잡았습니다. 김군 요리전에 모션 스포츠로 프런트로 단독 듀벌 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앞으로 약 30초 다시 지금 9번에게 9번 자 스프런트로 나와서 김용호 선수에게 다시 앞으로 20도밖에 낮춰서 원바운드 패스 패스 미스 이제 다시 동일팀 카트 스프런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맹렬한 속공 왼쪽 사이드 그대로 슛 올리냐 슛 올리고다 오버패스 하신다 돌아서면서 슛 올리고 있습니다. 여지 못해 왼쪽 사이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 사이드로 다시 지금 16번에게 슛 올리는 순간 나이스 카트 경화팀 카트 지금 프런트로 맹렬한 속공 김용호 선수 단독 듀블 시간 앞으로 약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용호 선수 맹렬한 속공입니다. 골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옆으로 슛 패스했습니다. 다시 김군 옆으로 왼쪽으로 다시 김군에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패스하는 순간 시간 앞으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 50초밖에 남지 않은 지금 현재 뒤로 백패스 김용호 선수 슛 오느냐 김군 잡았습니다. 점프 슛 패스다 골이 됐습니다. 타임아웃 드디어 마지막 김용호 선수의 슛이 결정적으로 성공해서 스코어는 80대 79 전세는 역전 1점에 틀어서 경화방지팀이 상당히 리드해서 타임아웃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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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슬아슬했을까? 참 잘했어. 통쾌한 시합이었어. 김군, 수고했네. 뭐요? 오늘 승리 때문에 우리 회사의 면목이 완전히 섰는걸? 그런 의미에서 내가 끝까지 저녁을 건사기 한 통 내지. 저도 같이 가도 괜찮죠? 엄같이 가야지. 숙부님, 제2차는 우리사를 대표해서 저 혼자서 미스터 김을 축하해드리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있으면 봐야 되나? 그럼 차후로 미루지. 네가 내 몫까지 특별히 김군을 대접해야 한다. 잘 알았어요. 염려 마세요. 넌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 싫어, 언니. 잔소리 말고 가려면 가. 사장님, 사장님. 아, 왜 그래요? 댁에 왔습니다. 해화동으로 갔어요? 왜요? 영호 씨 하숙으로. 아, 오늘은 내가 영호 씨를 받아들이지. 영호 씨는 내 손님인걸요? 운전수, 해화동으로 갑시다. 사장님,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예요? 제 하숙입니다. 엄마, 영호 씨는 날 받아다주지도 않고 내리세요. 남산동으로. 자, 사장님, 내리십시다. 여기가 어디죠? 사장님 댁입니다. 엄마, 왜 해화동으로 가자는데 이리로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해화동으로 갔어요. 저 사장님. 운전수 가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어? 조심하십시오. 운전수, 공연한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수고는 여하튼 간에요. 난 선생님같이 신사적인 분은 참 처음 봤습니다. 네? 아, 그걸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원 선생님들. 아, 대가서 차례도 우선 한 잔 대접 보시고 보시지. 헤이, 헤이. 아니, 두꺼빈 어디 갔어 그래, 두꺼빈. 편집국장, 바쁜데 안 됐지만 내일 출간 축하 파티 준비 때문에 나 좀 나갔다 오겠어요. 네.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공부실에 빨리 납번하고 오세요. 네. 왜 늦었죠? 네, 그 전에 있던 미스터 양과 미스 장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거들어줬습니다. 그럼 곧 다녀오겠습니다. 어, 미스터 김? 네? 나도 그쪽으로 가니 같이 가도록 해요. 네. 아주 그 양복 스타일이 멋지군요. 네. 얼마 주셨어요? 네. 사에서 아주 월급도 안 드렸는데 용케 만드셨군요. 네, 한벌 얻어 입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새로 양복도 찾아 입었으니 한번 기분 내보실까? 글쎄요, 저보다도 사장님께서 더 기분을 내시려는 것 같은데요. 잔소리 말아요. 그럼 일을 끝마치고 곧 돌아와요. 네. 미스터 김, 이리 와요. 들어와요.
사장님. 아, 사장님이 뭐예요? 여긴 회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렇게도 둔하실까? 아, 요한나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긴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걸 몰라요. 미스터 김한테 특별히 물어볼 말도 있고 또 단둘이서만의 얘기도 하고 싶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미스터 김? 네? 그 미용 사고는 언제부터 알아요? 퍽 오래됩니다. 혹시 그분이 미스터 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사장님의 회사 방침이 연애 금지인데 왜 사랑에 관한 얘기만 하십니까? 미스터 김은 날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가십시다. 통행금지 시간도 다 됐는데. 가셔야겠어요? 가야죠. 정말 가야 되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미스터 김. 똑똑히 말해봐요. 정말 가야겠어요? 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김? 내 마음을 미스터 김은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러나 전 사장님의 행동이 사장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김? 미안합니다. 언니, 용호 씨는 왜 안 와요? 내가 그런 걸 아니? 난 사장은 참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머리도 영리하고 그만한 여자도 드물거든. 참 오늘 파티가 있던데 가봐야지. 뭐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면 내가 미안하거든.
넌 사직해야겠어. 네, 네. 아, 웬일이세요? 저 뭐라고 말씀이 여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전 오늘 사직해야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건 미스터 김의 자유니까 막진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파티에 참석 안 하셨죠? 그래요? 알겠어요. 같은 직장에 있다 헤어지는 인사가 그것뿐이에요? 나는 안녕은 안 하겠어요. 사직은 미스터 김의 일방적인 의사니까요. 됐어. 아, 그 정도까지 글쎄. 언니 왜 그러? 넌 안에 들어가 있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요한나 씨. 오 사장님, 여러 가지로 오 사장님께 신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잊으시고 단념해 주세요. 네? 밤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역시 인사를 여쭙고 가는 것이 예인상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내게 무슨 용무가 있으세요?
요한나 씨. 어서 나가주세요. 영호 씨는 강도예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간 강도예요. 보고 사직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사직하겠어요. 여한나. 10만 부 가까이 나갔으니까 이젠 재정엔 걱정 없죠? 업무 걱정. 네, 물론이죠. 참 다행이군. 엄마, 이제 오세요? 여보, 이게 보란 말이야. 은혜 백일산이 다 됐어. 그래요? 이게 봐라. 어머나. 사장님도 좀 보세요. 오, 참 그놈 잘생겼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코도 크고 이 다음에 크면 막걸리기나 잘 먹겠는데. 아, 참 미스터 영. 직업 여성 특집에 쓸 사진 어떻게 됐어? 헤헤, 사장도 그걸 내가 여태 가지고 이러사 싶습니까? 벌써 국장한테 돌렸습니다. 어, 됐어. 임씨, 이 대목이 돼 멀쩡했다잉. 아이, 독자들이 알아보기 써야 할 게잉요. 네. 이게 뭐예요? 에? 고쳤소. 그리고 양로원에 가서 취재도 해와야 될 게잉요. 네, 잘 알았습니다. 줬소, 줬소. 우리 마산 한번 안 갈랍니까? 가야지. 우리 같이 한번 가세. 네, 그러십시다. 네, 신여성사입니다. 아, 당신이요? 아, 저예요. 오늘 별일 없으면 일찍 들어오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찌개를 맛있게 끓여놨어요. 네? 10만 분아요? 엄마, 모두가 당신 수완이죠?
10만 부도 좋지만 일찍 들어오셔야 해요. 네.